벌써 들어가자마자 쳐? 들어가자마자 치는데요? 입질인데? 들어가는데? 올릴까? 올려?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들어가자마자 툭툭 치는데 근데 얘가 좀 쑥달았다.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 에이 안 물었네. 빙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 빙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빙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 보이나? 반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왔어!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커버! 대박! 지금 761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겁나게 잡기 시작할 거예요. 내려갔다. 아싸! 왔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한 마리 또.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아님. 와! 잡혔다! 아, 꼬리 와! 여러분, 여러분들 펜가에 따져가니까 또 빙어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빙어. 도망가다가. 빙어. 도망가다가 잡혔어. 빙어. 펜가입은 뭐다? 흐름이다. 이건 지금 찬바늘이에요, 찬바늘. 찬바늘에서 나온 거. 입속에 뺀 거 보이시죠? 입속에 뺐어요. 주둥이 안 찢었어, 얘는. 뺐어요. 그대로. 찬바늘이 좋네. 여러분, 라면, 틈새 라면 끓일게요. 어우. 죽겠어, 아파 죽겠어. 살려줘. 입 벌리지 마. 빙어야, 미안해. 맛있게 익어줘. 흑냉 광생하시게. 다음엔 빙어로 태어나지 말고 산천으로 태어나세요. 다음 생에는 핫도그로 태어나기를. 계란 넣었어, 청남? 아, 넘는 모습을 보여주지. 다 됐어? 응, 다 됐어. 그럼 다 됐어. 이제 먹을게요. 빙어 먹을게요, 빙어 여러분. 분갈 겸 아니고 제가 담근 거예요. 이거 담근 거예요? 저 직접 담근 거예요.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한테도 보내주고. 방송에서 내가. 맛있다. 제가 김집 담궈요, 남자가. 라면에 들어간 거 맛있어요. 그러면 괜히 갖고 왔네, 두 개? 하나만 갖고 올걸? 아니, 그건 모르는 거지. 오빠가 저기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일 입 돌아가면 오빠도 야침할 거야? 근데 이렇게 이만큼 띄워줬어도 공간이요. 그래도 되게 추워요. 이 얼음판 위에서 두께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장난 아니에요. 누프탑 칠 시간이면 그냥 텐트 친다고. 근데 지금 하드탑은 정말 편해. 누프탑이랑 또 하드탑이랑 스타일이 틀리니까. 이건 에어시오바. 에어시오바. 얼었어. 올라갑니다. 지금 얼어가지고 잘 안 올라가네. 저렇게 올리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에어가 들어갔다면 올라갑니다. 올리지 않아도 빨리 빼시는데 그걸 뺄게요. 펼쳐진 모습 이릅니다. 차 위에 텐트라고 해서 하드탑 텐트. 멋있죠? 저희 차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백패킹으로 사용하는 침낭이고 처음에 주장. 이거 이제 백패킹으로 사용하는 에어매트입니다. 지금은 귀찮아서 발포매트 사용하죠? 빵고 오빠님 어서와요. 가격이 좀 있어요. 20만원 정도? 20만원? 그래도 지솔보단, 지라이트 솔보다는 훨씬 냉기 차단이 좋아요. 되게 넓어 보인다. 1인용인데 800이에요, 800. 1인용인데 되게 넓어 보여요. 이거요, 핫동님 에어매트. 이번에 새로 산 거, 이거? 이거 이번에 산 거. 새로 신상이에요, 여러분. 12만원. 바닥과 위를 구분하는 방법을 보면, 보세요. 여기 전체적인 면은 주황색. 여기는 색깔이 틀리죠? 그럼 바닥과 위가 어디겠어? 얇은 게 무조건 바닥이에요. 오케이, 매트를 사도 잘 들으세요. 자, 색깔이 많은 데는 위,
색깔이 적은 데는 바닥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벽칙입니다. 아시겠죠? 발포매트를 사도 발포매트에 검은색이 착 붙어있고 남의 위에가 초록색이다. 그럼 초록색이 위입니다. 아시겠죠? 난 여기서 자고. 핫동님은 주황색 매트에서 바닥에 자고 저는 야침에서. 그쵸? 이건 넓죠? 여기 뭐 여러분 하천 북한관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미니 위로 뭘 틀어놨어요. 자, 여러분 빙어 꺼내서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북한강에 빙어들이 되게 씨알이 커요. 생각보다. 아. 좋아요. 어때요? 돌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씩 계란옷을 입어주세요. 어휴, 계란 속에서 살만하지 얘들아. 얘네들이 계란옷을 입고 들어가는 순간, 자 떨어뜨려 볼게요. 자, 어우, 파닥파닥, 너도 파닥파닥. 미안해, 빙어야. 아이고, 다음 생에는 금나왕생 하시게. 빙어 튀김. 어제는 생으로 튀겼고, 오늘은 계란옷을 입혀서 튀기는 겁니다. 얘 안 비리더라, 고소하고 맛있어요. 말이 좋으니까, 씨, 계란옷을 안 튀겨갖고. 계란 튀겨서 아주 오랜만에 계란 맛있지? 오지랖이죠. 맞습니다. 자, 딱 바닥이는 거 보세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빙어튀김. 여태까지 좋은 거로만 먹었나 보다. 얘네들 지금 계란옷에 바뀌어. 이게 뭐지? 이게 못 맛있지? 못 맛있지 할 거야. 맛있게 보이는데? 이렇게 바짝 튀겨야 돼. 따끈따끈할 때 하나 먹어볼게. 이걸로 먹겠습니다, 이로. 자. 고소함. 보시지? 맛있다. 네, 그렇게 중요 아닙니까? 내일이 날씨가 추워진다니까 내일 기대해봐야지. 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뵈요. 살아서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잘 자요. 자, 놀라십시오. 뿅. 뿅.